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기맘이에요. 오늘은 제가요, 우리 집에 아이들을 좀 보여드릴게요. 아, 물 좀 이쁘게 들면 보여드리려고. 요즘에 내가 영상 이제 집에 걸 안 찍었는데 점점 빠지고 있어요. 아, 참, 요, 한 이틀 사이에 물이 쫙 빠지네요. 날이 따시니까 그나. 아, 이 아이는 이름 모르는 아이인데요. 이렇게 자고 좀 보세요. 키만 크고 자고가 다 저렇게 툭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이거요? 네, 그렇고요. 얘는 약홀인데요. 약홀이 내는 시름시름 앓은 아이라서 제가 소원푼으로 다섯 아이를 사다 심었지요, 뭐. 그 중에서 한두 아이는 크겠죠, 잘. 이렇게 자꾸 아파가 입장이 또 하나가 이렇게 노래지네요. 뽑아봤는데요. 뿌리도 싱싱하고 그런데 이래요. 참. 중간에 보면은 깨끗하고 아주 잘, 그냥 짱짱하게 자라, 잘 크고 있는 것 같은데. 입장이 왜 이렇게 한나 뛰고 나면 또 한나 지고 그래요. 스트로베리는 이렇게 변함없이 그래서 색깔 좀 이쁘게 돌면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. 더 빠졌어요. 며칠 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. 오렌지 에보니 요거 한몸이에요. 이거는 레드핑거인데 자고도 이제 날이 따시니까 이제 조금 크네요 자고들이. 마리아고요. 배션 건무지 검이 나서 생기면 좋겠어요. 이 아이는 뭐 검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. 네, 제 눈에는 잘 모르겠어요. 중간에 뭐 좀 이상이 있어요. 한스 에본이고요. 저 안쪽에 미국 마리아. 물 이쁘게 드는 거 한번 볼라 그랬더니 이제 다겠죠? 이렇게 이 정도가. 이 아이는 자구가 밑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데요. 이래 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갑자기 컸네, 얘가. 많이 큰것 같아요. 토파니. 얘가 이쁘지, 얘가. 얘는 바션이요. 아까 건 배션, 이거는 바션. 이 라레가가 참 이쁜 아이예요. 이거 핑크색으로 돌면 참 이쁜데 이제 끝난 것 같아요.
이 아이는 자고가 막 시들시들 떨어지고 그러더니 그 입장 이거 뭐 자고 나오려고 그런 것 같아요. 아, 예뻐요, 얘가 진짜 통통하고. 그리고 이거 얼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우리 화상 입을 리는 없어요. 위에 다 칩기 때문에. 어른 아이 이거는 약한 아이들은 많이 얼었어요. 우리 집 애들이. 요 벤바디스고요. 벤바디스 로얄 에보니. 로얄 에보니요. 나나 후쿠미. 아이는 사치철한데요. 아, 너무 빨리 커요. 물도 안 좋은데 또 철하는 물을 좀 자주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. 아, 요거 예뻤었는데 물이 더 빠졌어요. 합식의 나이. 로얄 에보니 이것도 4도짜리요. 아, 벌이 날아왔어. 물안 들어도 이뻐요. 내 눈에는 이쁜 것 같아요. 이건 온슬로인데요. 이거는 한몸이에요. 다스다이. 자연군생이요, 자연군생. 적심한 게 아니에요. 이 꽃별은요, 입장이 반듯하지가 않고 좀, 아, 좀 이상해요. 얘가. 변이가 올려오거나 얘도 검으로 이 아이도 물 빠져서 이렇게 생겼어요. 이쁘더니 그쵸? 요거는 아가씨고요. 키토리네. 아, 멋있죠? 이거 제가 예뻐서 10,000원 주고 샀어요. 이거 깃털이네. 이거는 아가보이데스고요. 트름소는 좀 컸는데요. 물이 쩍 빠졌어요. 이 아이가 지금 자구를 막 여러 개 나오는 것 같아요.
치와와. 우리 집 아이들이 이렇습니다. 그래서 아유, 물들어가지고 좀 이쁜 모습 좀 보여드리라고 요즘에 한 번도 안 올렸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물이 더 빠졌어요. 어떡해요? 할수 없죠?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. 아이고, 내려가야지. 이제 분갈이 할 아이들도 많은데 지금 하면 늦었죠? 그냥 여름 나고 가을에 가서 봐야 되겠어요. 아니면 그냥 흙 털지 말고 뿌리채로 그냥 뿌리 끊지 말고 하면 될것 같아요. 와, 입전이요. 입전이 너무 이뻐요, 이거. 아,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들 계세요. 감사합니다.